에이요, 안녕하세요. BK 라이프입니다. 야, 드디어 이게 얼마 만인가. 예, 드디어 제가 바이크 기변을 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인가 이게. 와, 진짜 한 두 달 걸렸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제가 기변을 한 바이크는 바로 예, 로얄 엔필드의 인터셉터 650입니다. 일단 제가 S750 이제 네이키드 종류에서 지금 이제 클래식 맞나? 클래식 바이크라 그래야 되나? 네, 이쪽으로 네, 기변을 했습니다. 아, 자 이거를 이제 타려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시행 운행도 한번 할 겸 이렇게 동네 발리를 한번 다녀오려고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한데 가려고 합니다. 아, 이제 바이크 이야기를 하면 아,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알차를 타느냐 뭐 네이키드를 타느냐 뭐 후보가 있잖아요. 뭐 알천도 있었고 이제 레블 500도 있었고 뭐 가와사키 뭐 G900, G1000, S1000, 뭐 혼다의 뭐 뭐였지? 아, 너무 많아서 이제 아, 혼다의 CB 뭐 1000, 1100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는데 아, 또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얄 엔필드 예, 인터셉터 650. 아, 디자인을 딱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 바이크 취향하고는 좀 맞는 것 같아서 예,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시즌은 이걸로 재밌게 타고 또 다음 시즌에 또 타고 싶은 바이크가 생기면 또 타면 되니까 이번에는 이걸로 즐기려고요. 야, 재밌겠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나가는데 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인셉이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목적지는 그나마 그래도 익숙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합천 방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시죠. Let's go. 야, 지금 여기 대구도 차가 역시 많긴 하다. 지금 제가 여기 대구 하원 방면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아침인데도 이렇게 차가 많습니다. 아, 차가 많아. 진짜 차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빨리 좀 뻥 뚫린 곳에 가야지 좀 탈만할 건데 이렇게 앞에는 차가 많아. 지금까지 이거 지금 타면서 보니까 포지션은 약간 S750하고 비슷하게 F 느낌.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편한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하원을 맞나? 하원? 하원 벗어나고 여기 이제 하천으로 가는 길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하천으로 가는 방향. 아이고, 오랜만이다. 달려볼까? 아이고. 기다렸구나. 아, 그리웠었어. 이 라이딩의 맛. 구름 하나도 없네. 오후에 진짜 덥겠다. 그치만 이렇게 타고 즐길 수 있는 거는 엄청 좋은 거지. 와우 와우. 안녕 남풍강. 아, 이것도 650cc라서 그런지 나가긴 나간다. 근데 배기음이 내가 S70 살 때는 요시무라 머플러가 굉장히 좋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어플로 소리가 잘 안 들리긴 해. 자, 지금 이제 합천 거창 강민에서 지금 가고 있고, 야 날씨 봐. 와, 날씨가 아주 맑아. 와, 여기 오른쪽에 이제 옛날 88 고속도로, 여기 이제 광주 대구 고속도로인가? 그쪽입니다. 이야, 좋구나. 5월 말에 1년간 탔던 750을 떠나보내고 지금이 8월 중순이니까 약 3달 만이네요. 저 또한 바이크를 타고 싶어서 많이 기다렸고, 기다린 만큼 앞으로는 이 녀석과 함께 좋은 곳을 많이 다녀보려고 합니다. 제가 라이딩을 하면서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계통의 바이크가 저에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앞으로 인쇄비와의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은 합천댐 있는 그쪽에 이제 주차장에 가서 뭐 이것저것 좀 쉴까 했는데, 날도 좀 덥고 간단하게 테스트만 이렇게 주행을 하러 온 거니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처음 이렇게 기변을 하고 처음부터는 좀 멀리 가기가 좀 부담이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오토바이가 성능을 한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또 어떤 상태인지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대구에서는 1시간 내외 거리까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러 왔고요. 현재까지 이렇게 기변을 하고 여기 이제 인터셉터 650으로 타보니까 기존에 타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편안한 것 같아요. 물론 저번에 거 S750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래도 장르가 좀 다르긴 하니까, 초반에 치고 가는 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S750이 압도하죠. CC도 750, 750이고 여기 이제 로얄 요거 인터셉터 650은 또 나름 또 클래식 바이크이기 때문에 속도를 즐기는 바이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초반 치고 가는 힘은 좀 다른 거는 있습니다. 뭐 저는 지금 이 바이크가 적응만 잘 하다 보면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하고 이제 놀러 가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역 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속도도 막 그렇게 왕 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몰라요. 또 이렇게 타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또 갑자기 뭐 어느 순간에 네키드를 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레플리카로도 갈 수도 있고, 현재는 이걸 이제 들고서 때문에 당분간에 이 바이크로 추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대구광역시로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얘가 이 녀석이 로얄 엔피드 인터셉터 650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하러 이렇게 나온 거고, 다음에 갈 때는 이제 또 이제 이 바이크와 함께 재밌는 곳으로 떠나서 좋은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